첫 번째 영상이 안 찍혔나 보다. 아, 네. 모르겠어요. 다시 하죠 뭐. GV80 3000km 뛴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탄 흡기의 R타입 하나, 그리고 중통 하나, 배기 하나, 그리고 라파 플러스 1 8개, 라파 플러스 2 2개, 그리고 고스트 냉각수까지만 첨가를 했고요. 고스트 워시액은 구입하고 가셔서 한 일주일이나 2주 후에 놓고 한번 또 체험해 보시라고 오늘 구매해서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테스트잭 나왔고요. 굳이 세팅값 말씀드리면 요 차량 한 125% 130% 세팅값 됩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 장착했을 때 현금과 DC 해서 좀 많이 저렴하게 한 거예요. 네. 네, 많이 저렴하게 해드렸고, 다른 또 별도로 오늘 고객님한테는 별도로 또 해드린 게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다 해달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서. 대신에 그렇게 또 해드리는 따로 또 서비스 해드린 것도 있습니다. 이 차량은 일단은 지금 뭐 장착하고 한 반 코스 와가거든요. 저기 언덕 넘어서 한 700m 내려가서 유턴해서 들어갈 거거든요. 지금 나갈 때하고 들어갈 때하고 차가 또 틀려져요. 조금씩 타면서. 그걸 지금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직 안 느껴지시나요? 네? 아, 그냥 솔직히 얘기하셔도 돼요. 솔직히 다. 아, 잘 모르겠어요. 타보세요. 저기 1차선 들어가셔서 1차선 들어가셔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서 1차선. 아... 네. 차 없을 때 들어가시면 돼요. 가셔가지고 저 밑에 내려가서 유턴을 하면 약간 오르막이거든요. 속도 한번 밟겠다고 마음먹고 한번 후 밟아보세요. 좀 그럼. 부드러워진 것 같긴 해요. 네, 그거가 처음 느끼는 단계예요. 그거 단계고 요즘 신차니까는 그냥 언덕이나 내리막에서 드라이브가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달리다 엑셀을 뛰면 속도가 올라갈까요? 아니면은 줄어들까요? 내리막이라고 하더라도 떨어지죠. 내리막에도 떨어지죠. 네, 떨어지죠. 엔진 브레이크 걸듯이 딱 걸리면서 떨어지죠. 떨어지죠. 지금 여기서 한 70 맞춰놓고 엑셀 떼보세요. 조금만 좀 차 때문에 안 되겠으니까 지금 떼보세요. 떼보죠. 네, 50에서 뗐어요. 요 정도 내리막이에요. 아,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바뀐단 말이에요. 거짓말을 안 해요. 올라가는구나. 이게 뭐냐면 항속전기 늘어나니까 이걸 많이 이용하면 연비가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엑셀을 띄고 다녀도 된다고. 저기 차 안 막혔으면 계속 가는 거야 그냥 이러고. 55에서 뗐는데 지금 62까지 올라갔잖아요. 그죠? 그죠? 사장님 떨어졌었죠? 속도가 올라갔죠. 오면서 네. 확인했거든요. 네, 확인했어요. 잘하셨어요. 그걸 꼭 확인하고 오라고 저희도 얘기를 하거든요. 네, 여기서 유턴할 거고요. 유턴해서 차 없을 때 한번 쭉 밟아보세요. 그러면은 100km까지 올라가는 가속이 확 바뀌어요. 어? 이렇게 바뀌어요. 다 한번 해보세요. 이제 올라가는 거 확인 하나 했고. 신기하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바퀴는 꼭 돌아야지 느껴요. 잘 모르겠다고 시작하셨던 분이 이제 가면서 이제 또 막 느끼거든요. 타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면서. 네네. 이거 이제 고속도로에서 이제. 네. 내리막길인데. 네. 그 기존 유튜브에서. 네. 내리막길이면 속도가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제가. 그런 사람 많아요. 네. 근데, 벅차 네. 해보니까. 떨어지죠. 내리막길인데도 속도가 떨어져요. 맞아요. 빨리 떨어져요. 맞아요. 차가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건가 보다 했는데, 지금 내려왔는데 50km도 그냥 60까지 그냥 치고 나가네요. 그렇죠. 만약에 거기서 이제 70km나 80km에서 뗐었으면 더 빨리 올라가요. 그리고 이제 아예 고속일 때는 좀 떨어지는 게, 유지하는 게 그렇게 길진 않아요. 제일 항속주행 길이가 길게, 느껴지는 게 80, 80에서 90. 그거 맞춰놓고 내리막이나 평지 약간 내리막 만나서 떼고 가면 그냥 100km에서 계속 쭉 갑니다. 지금 평지지만 약간 오르막인데 100km 하는데 별로, 제로 빼기 상당히 빨라져요. 그리고 고속주행 가면서 해보시면 알겠지만, 터보가 하나 더 달린 느낌을 받아요. 전에는 이 정도 밟아야지 차가 나갔었는데 덜 밟아도 막 치고 나가거든요. 지금도 엑셀 뛰세요. 오르막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오르막도 이렇게 그냥 가요. 예. 네. 떨어지기는 하네요. 오르막. 네, 오르막은 당연히 떨어지죠. 근데 안 달기 전보다는 더 치고 나가기 때문에 우리 거 달고는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운전 습관을 좀 바꿔야 되는 게 멀리 신호등 보고 하는 거하고 차간 거리 보면서 엑셀을 미리 뛰는 그것만 바뀌면은
연비까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평균 연비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게 저희 기술 대표가 장착 다 완료하고 짧은 구간에서도 150, 160 때려 밟고 들어온 거예요. 저희는 고속 체크를 다 해서 줘요. 하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종업계 하시는 분들이 뭐 부하다 어쩌다 뭐 얘기를 많이 해가지고 고속에 문제가 많다고 네 맞아요. 그래서 꼭 타보시라고 저희는 하는 거고 우리도 그렇게 다 한 다음에 드리는 거예요. 까마귀 날짜 배 떨어진다고 우리 거 달았다고 뭐 망가졌다 그런 수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만에 하나를 다 체크를 하고 드리는 거고 아니 뭐 차가 안 좋아졌건 좋아졌건 저희한테 먼저 전화를 달라는 이유는 실상 다시 점검을 해보면 이분이 언제 가서 연료 필터 갈았대. 근데 에어크래프트 그 체결을 안 해가지고 도둑공기가 세갖고 연비가 떨어진 게 우리 것 때문에 그런지 알고 오라 그래 봤더니 그렇게 돼 있는 게 되게 많았어요. 아, 좀 솔직히 좀 동종업계 일하는 사람으로서 좀 짜증이 나더라고. 그리고 좀 깔끔히 해주면 되잖아요. 그리고 죄송하다고 가는 거지. 우리 잘못이 아니었는데. 찾아드리니까. 할 때 고속도로 올려서 한번 타보세요. 그리고 계속 타시면서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제가 사장님한테 명함문자 따로 남겨드릴 테니까 어, 차가 어떻게 변했어요 뭐 연비는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스포츠 노멀 뭐 이런 거 있지 않나요? 네 있어요. 이거 그냥 노멀로만 다니세요. 에어컨으로 다닐 필요 없어요. 노멀로 다녀도 스포츠 타는 것보다 연비가 더 좋아질 거니까. 여기는 지금 코너링이기 때문에 속도가 원래 좀 그냥 올라가요? 유지되는 정도인데도 올라가잖아요. 그죠? 예. 네. 이게 만약에 일자 내리막이면 더 빨리 올라가죠. 이해되셨죠? 네. 네. 여기 70 있으니까 이제 브레이크 좀 맞추시고요. 그 다음엔 속도 카메라고 지나곤 없으니까 편하게 운전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로 잘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우리는 일단 체크를 하는 거예요. 소비자가 덜 느낀다고 하더라도 그건 먹은 거기 때문에 줄였다 치고 나가는 힘도 좀 더 생긴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줄였다가 다시 밟으려고 그러면 좀 굼뜨게 가는 것 같았는데 바로 반응할 거예요. 밟아도 아 이거 겁나게 나갈 거예요. 차 한번 타보세요. 근데 우리는 밟으란 소리는 안 하는데 그렇게 한번 밟아줘야 고속이든 저속이든 다 인식을 하니까 둘이 가까워지면 이렇게 엑셀 지금 잘 뛰신 거고요. 엑셀 떼어도 평지인데도 뭐 그렇게 빨리 훅 떨어지질 않잖아요. 네, 그거예요. 근데 사실은 저희 걸 달아서 가장 좋은 게 운전이 편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없다라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하면 사람이 피곤하잖아요. 그리고 또 운전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피곤하다고요. 근데 이제 차가 가볍게 잘 나가니까 운전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분들은 꽤 되시거든요. 그게 사실은 중요하고 노후 경유차들 매연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하면 좋아지니까. 그리고 그런 신차하는 사람도 이해 못하겠다 이런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가 신차를 많이 하게 된 게 중고차 사시다가 업그레이드 하면서 새 차 퍼가지고 이제 이전 장착하면서 중고차에도 좋았기 때문에 분명히 좋아질 게 맞다라고 하면서 신차에 막 달기 시작하니까 신차들이 또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실히 네. 이제 좀 노후된 중고차에 달았을 때 그거하고 틀리죠. 훨씬 네. 그게 높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분들은 놀래죠. 매연이 그렇게 새카맣게 막 나오던 게 안 나오는 것만도 신기한데 차도 잘 나가니까 그런 분들이 많이 소리를 좀 질르는 편이고 신차는 안 그래도 상태는 좋잖아요. 네, 그렇죠. 상태 좋은데 또 얼마나 좋아질까? 좋아지는 건 맞는데 그런 차에 비해서 느끼는 이 갭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아 그런 분인데 난 그 정도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사장님은 그 정도 세팅값을 안 하신 거고요. 그리고 또 차 상태가 워낙 좋았고 신차다 보니까 느끼는 게 좀 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런 저속 구간에서도 빨리 안 떨어져요. 엑셀 때도 치고 나가요? 네 계속 치고 나간다고요. 그래서 운전이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연비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럼요.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여기서 또 떼도 저속에서 밟았다가 딱 떼면 또 튀어나가려고 그래요. 그렇게 잡았다가 딱 놔보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저속에서도 사실은 엑셀 살짝 뗐을 때 여기 엑셀 뛰면서부터가 반응이 빨라져요. 이게 우리 걸 장착을 하게 되면
하여튼 뭐 가까운 데 계시고 하니까 지나가다 오실 일 있으면 커피 한잔 하러 오시고요. 네, 네. 냉커피도 준비해 놓을 테니까. 네, 저희도 뭐 기회가 된다면 한번 놀러 가고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